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기업들도 잇따라 사내 방역 지침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점차 강화됐던 지침이 처음 완화하는 것인 만큼 향후 기업 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팽배합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좌석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방역 지침을 최근 사내에 공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실내 착용을 권고로 하향 조정했고, LG 계열사들도 내달 12일까지 2주간 권고로 완화한 뒤 추후 상황을 보고 새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